또 질문. 어, 그 우리 시드니에서 오신 분은 두 번 해야 돼. 아, 이게 원래 질문인데요. 어. 아까 그냥 듣다 그냥 생각나서 한 거고. 어, 왜 인간관계에 관한 거예요. 아까 신 박사님이 스스로 이제 인간관계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거 없이 베푸는 거였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호구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베푸는 거.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이기적 이타주의나 냉정한 이타주의가 되는 신 박사님의 비법. 그러니까 내가 무한정 베푸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실속을 챙겨야 하는 혹은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비법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연결 또 되는 게 있는데 아까 대단한 사람들 많이 찾아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도 밀리언에어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제가 존경하지는 않아요. 예. 저도 돈, 안 존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은 엄청 버는데 예. 존경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조언을 얻고 싶은 사람들한테 예. 찾아갈 때 예. 그 사람들과 저도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느냐요? 어,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아, 고급지네. 첫 번째가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호구가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1년에 그러니까 기부 영수증을 끊을 수 있을 만큼 10%는 무조건 기부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기부를 안 해요. 왜냐면은 소득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또 10%를 기부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사주는 간접 기부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 이거 다 제 돈으로 사줄 거잖아, 이거요? 그러니까 저는 20%의 한도에서 이거는 잃어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돈은 제 돈이 아니라 제 아내랑 반반씩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잘못 말한 게 있어요. 나 잘났다고 내가 혼자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건 같이 번 겁니다.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빨래도 해주고 집안도 지켜주고 미세먼지도 다 없애줬는데 나 공기청정기 이런 거 알아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집에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내 건강도 챙겨주고 밥도 해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시건방을 떨고 나 혼자 번 것처럼 내가 다 기부한다고 그랬다가 내가 착각을 해서 합의를 보고 기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파한테 이 정도는 쓰겠다라고 말해서 허락을 받고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쓸 수 외부인한테 쓸 수 있는 돈이 20%예요. 근데 저는 그 20%를 왜 쓰냐? 20%를 쓰면 결국엔 저한테 200%, 2000%로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절대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걸 유니세프에 내가 20% 기부하기 때문에 나는 졸라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귀찮아도 저는 제가 직접 기부를 할 때를 찾아보고 직접 찾아가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커피 쿠폰으로 쓰면 유튜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유튜버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그러니까 조직하는 오거나이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더라도 제가 사실 이 시간에 강연을 하면 돈을 200, 300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가가치도 포기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이 저는 만들고 싶은 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적 관점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2억, 3억 부가가치를 낼 사람이 나온다는 거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구가 안 되려면은 여러분이 일단은 갖고 있는 재정적 자원에서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그거는 선을 그을 때는 앞도 뒤도 안 보고 쓸 수 있게 선을 딱 그어야 됩니다. 그거 쓸 때마다 괜히 쓴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쓰고 나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쓰고 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부를 엄청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거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못 쓴 것도 많고 잘못 기부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무료 강연하고 강연 그 예를 들어 교보문고 광화문 3, 4시간 빌리면은 200인가 들 거예요. 그런 게 다 저희가 일종의 저희 회사가 사회공헌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스텝 비용 100만원 저희 인건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00만원 정도 하루에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빡독 X 리더만 29명이라는 분이 생겼어요. 그분들이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누군가를 책을 읽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무조건 좋아져요. 문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집니다. 문해력이 높아지면 사기 범죄율이 줄어듭니다. 사기라는 게 없어지면 국가적 손실이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사기가 뭐죠? 보험 사기고 보험 사기는 거의 다 문해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문해력이 없으면 우리가 무가치한 일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뭔가 이렇게 진짜 호구가 되지 않고 싶다면은 그 여러분이 어떤 기준에서 내가 돈을 쓰고 싶은지를 확실히 해야 되고 그 예산 범위도 확실히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돈을 똑똑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막 베풀면 안 돼요. 저 옛날 그런 것도 많이 했거든. 내가 술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다음이 없어요. 술로 베푼 돈은 술 깨면 끝납니다. 진짜예요. 근데 제가 지식으로 베풀고 이렇게 영감으로 베푼 거는 그 영감과 동기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계속 지속됩니다. 술보다는 훨씬 오래 갑니다. 저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 개 듣보자 멀론데 같은 데서도 이 새끼 씹새끼 강사다. 희대의 씹새끼다. 이렇게 해도 저는 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진실을 알거든요. 저 오늘 욕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욕 얼마나 많이 했어? 좀 많이... 해봐. 욕 얼마나 했어? 말해봐. 좀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몇 마디 한 것 같아? 분당 몇 개 나온 것 같아? 분당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요. 희대 십세끼야? 아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래. 근데 조금 부자연스러웠어. 이거 지금 안 좋은데? 안 좋은데? 네. 다시 십세끼야? 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뭐 욕을 엄청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안티프레저인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저는 마음 놓고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언론에 그렇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눈치를 안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하게 계획을 하고 세상에 베풀면은 점점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파급력도 커집니다. 절대 호구가 안 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내가 뭔가 질문을 할 때 근데 그 질문은 사실 크게 논리적이진 않아요. 배울 수 있는 사람이랑 존경할 만한 사람이랑 그거는 이런 대척점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포함되는 관계겠죠.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뭐 배울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포함 관계도 아니고 뭐 비대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필요에 따라서요.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그거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냉정한 이타적 책이 왜 좋냐면은 착취 공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착취 공장이 나오는데 과연 그게 그러면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씹새끼 착취하는 새끼들 이거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싹 다 없애버릴 거 어떻게 했어요? 일자리가 다 없어졌어요. 착취하는 공작이지만 그래도 있는 게 생계를 위해서 낫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나는 너희들 위해서 정의를 구현해줄게. 착취 공장 다 없애줄게. 어때요? 그냥 빈사로 다 죽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걸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냉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배울 게 있는 사람이면은 배워야 되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배울 게 있는 사람이라도 아까 착취 공장 얘기가 나왔지만 착취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위법을 한 사람한테 뭔 배우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 뭐랄까 정신적 이런 한계선 같아요. 그러니까 위법을 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배울 것 같고 요 새끼가 조금 싸가지가 없어도 배울 게 많다. 저 같은 사람이죠? 욕을 많이 해도 에? 좀 배울 게 있다 그럼 전 무조건 찾아가서 듣습니다. 무릎을 꿇어서라도 듣습니다. 배울 게 있으면은 저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허리 수술하러 갔는데 선생님 병원 돈 이렇게 어떻게 많이 모셨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이 어이구 이 친구가 미쳤네 이거 다 리스야 리스 다 빚이야 빚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항상 뭐 하면은 돈 많은 사람이서 항상 물어봤어요. 돈 어떻게 버셨냐고. 근데 이제는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좀 가르쳐주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게 운의 영역이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그런 소리는 죽어도 안 하고 일단은 그 사람의 맥락부터 파악해야겠죠.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이렇게 예스 올로 흑백 논리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렇게 정서적인 바운드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